안녕하십니까. 한 해 마지막 날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또 2018년도 증시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대비할 시간을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마련된 시간 여러분이 즐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도 많고 문제도 많다. 바로 다사다난이지요. 한 해 마지막엔 끝에 꼭 이렇게 다사다난이란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이 다사다난이란 말이 더욱더 잘 어울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씁쓸하게도 말이죠. 미중 무역 분쟁, 뭐 반도체 고점 논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뭐 가진 이슈 속에 종목 방향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자리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잘 보내주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끊을 수 없다면 적어도 해롭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본격적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이상로 전문가의 또 친절한 설명,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에 1021-1023번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빠르게 전화를 주실수록 가장 먼저 전화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할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해 주셔도 저희가 제가 실시간으로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전화가 오고 또 문자가 오는 시간까지 저희가 2018년도 총결산의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종목별 흐름을 따라가는 게 올해 좀 유리했던 한이었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사서 안 팔고 묻어놓고 연말에 열어봤으면 깜짝 놀라요. 다 손실이 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 시간으로 저희 꾸려가 보도록 하죠. 2018년도 결산, 테마 총정리, 어떤 섹터로 결산을 해봐야 될 것인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 친환경차 관련주. 올해 한 네. 번씩 크게 이슈가 됐었던 그쵸.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 먼저 볼까요? 사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했었어요. 이 삼바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이렇기 네. 때문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올해 결산 테마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제일 최초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바로 가상화폐 분야였었거든요. 맞아요. 가상화폐 분야가 오르면서 그때 또 가장 먼저 올랐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018년 1월을 시작을 했던 게 바이오였고 그리고 결국엔 또 바이오로 끝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가 힘든 게 바로 201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올해도 상당한 이슈화가 됐고 그리고 상승률도 많이 나타냈었는데 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전에는 전임상 단계에 그쳤던 것이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HLB 같은 종목권을 368%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잡주만이 많이 오른다 그런 정서를 조금 깨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네. 그렇죠. 임상이 점점 진행돼 가다 보니까 그렇죠. 갈수록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HLB 상승률은 놀랍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HLB에 관심 많거든요. 리보세라니 뭐 중국에서 네. 황서제약이 잘 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근데 뭐 사실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내년 후반기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그때가 안 됐으니까 또 모르는 거고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의료에 대한 모든 새로운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1897년에 최초의 항생제가 나왔던 게 바로 페니실린이었거든요.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항생제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질병에 대한 치료 자체가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에 대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이 짧은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연결을 보내주고 계셔요. 제가 이어피스로 전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 저희가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나서 상담 곧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경협주 올해 한 세 번의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요. 사실 그간에는 남북경협 투자하면 에이 테마주 투자하지 마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좀 정당한 섹터로 인정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잡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적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이 남북경협주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상당히 평화올림픽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탄력을 받았고 일단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작년 8월달 그리고 재작년 6월달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억을 했던 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따라서만이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자체가 재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고 사실 이제 현대 리베이트 이런 종목군들은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 235% 올랐고 그리고 아난티 뭐 소위 우리가 기장의 골프장 빼고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373% 오르면서 경협주가 하나의 섹터군을 인정받는 그런 2018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연하게 내년도에도 네.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일부 기대감을 드러내던데요. 내년까지는 좀 이슈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부분 자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 두 장,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가 지금 배달됐다라고 했었는데 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연하장 쓰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해 인사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서프라이즈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듣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는 이 경협주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봤고요. 혹시 전화 걸기 어렵다, 지금 너무 통화 중이어서 연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연락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앞서 친환경차 관련주였습니다. 네. 올해 뭐 전기차 하면 포스코 캠텍, 뭐 수소차 하면 풍국주정 이렇게 핫하게 떠올랐던 종목들이 딱 기억에 남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2차전지 전기차 분야는 올해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 더욱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올해만 110% 정도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친환경차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와 2차전지 시대로 가는 도중에 네. 우리가 연말에는 또다시 수소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름을 붓는 그런 부분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로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친환경차라고 하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라든지 어느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이 대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친환경차는 녹색 성장에 대한 바람을 타고 2019년, 2020년에도 꾸준한 관심으로 섹터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군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섹터 그리고 요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우리가 꼭 필히 한 종목씩은 가져가셔야지만 시장에 도태되지 않는다,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테마 결산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굵직한 세 섹터를 저희가 뽑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분 곧장 연결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안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매수가와 네.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24만 원에 네. 10%입니다. 24만 원에 10%. 10%. 예, 예. 아, 지금 18만 2,500원으로 올 한 해 종가를 예. 기록했는데 손실 구간이시네요. 일단 10% 예. 비중은 많지 예. 않고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곧장 만나보도록 예. 하시죠. 전문가님 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이마트 어떻게 예. 사시게 되셨습니까? 아, 그때 뭐 한참 올라가다가 내려오길래 잡았더니. 네.
잘못됐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마트 자주 가세요? 자주 가죠.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딱 얘기를 하면 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 보는 거 말고 예. 새로운 뭔가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이마트 요거는 왠지 우리가 예전에 10번 갈 거를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내 살림살이가 조금 그러면 5번으로 줍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마트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님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예. 기술적인 부분을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일단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24만 원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18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 지금 요 자리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 앞에서 한번 큰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예.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기술적 반등이 점점점 폭이 어때요? 점점점 적어지죠. 예. 그냥 여기서는 한번 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놓으셔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7만 원까지는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3만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 지금 이마트를 팔기가 그렇고 손해는 절대 못 보겠다 예. 하시면 오히려 한 17만 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물타기를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대신에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 넣으면 결국에는 또 어떤 자리에 걸리냐면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한 21만 원 자리에 걸리거든요. 예, 예. 요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21만 원 정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감안할 수 있는 정도를 비중을 한번 실으셔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보세요. 예,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7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경기를 살리기 힘들어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시간은 애버 필요합니다. 차라리 뭐 비중이 적으시다면 예, 한 예. 번은 기회비용 자체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정리하시고 딴 종목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종목 말씀드릴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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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요. 네. 저희 이마트로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오늘 뭐 특집은 특집입니다. 그죠?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지금 집에서 우리 애 셋도 같이 보고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는 그 특집입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고 013-3366-8288 문자도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확고한 이야기 해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욱 연락을 주시는 거겠죠. 자, 문자도 이제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분이 상담 주셨을까요? 자, 네, 월비스 2,500원 10% 도와주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뭐 아이디스, 성창오토텍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코롱인더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코롱인더 저도 거는... 궁금해요. 금요일에 제 네. 방송에서 추천이 나왔는데 제가 안 샀던 종목이거든요. 아, 네네. 그럼 코롱인더부터 우리가 박민혜 앵커가 궁금해하는 코롱인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코롱인더를 지금 57,100원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우리 박민혜 앵커 진행하시는 올백을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장중에 아. 같이 체결하신 분 같고 57,400원 아. 지금 체결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 코롱인더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CPI 필름이라고 해서 그 필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필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코롱인더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기대를 하냐면 코롱인더가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을 다른 기업들에도 상당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은 스미모토학이라는 곳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 중국에 있는 다른 여타의 스마트폰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율 공시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했지만 얘기를 안 해도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 대신 우리가 이 코롱인더는 CES2019가 결국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1월 8일에서 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본다면 연초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다만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지금 시세는 조금 붙었는데 네. 대신에 장중에 조금 흔들릴 거를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고가 권역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한 번만에 돌파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럼 하단에 있는 한 이 자리 한 5만 4천 원 밑으로 가격대가 내려오면 공략을 하신다면 저는 적당한 가격 권역에 접근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00원인데 54,000원 아래권에서 매수한다면 네네, 그렇죠. 충분히 차라리. 메리트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 참고를 해서 다음 주에 관심주에 넣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어롱인더 문자상담을 해봤고요. 또 다른 문자상담 볼까요? 많이 보내주시네요. 삼성전자 매수가 46,000원 40%입니다. 윌비스 3분 정밀전자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뭐 성창오토텍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자동차 부품주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 수주차 8260원. 관련해서 공방하다고 네. 하시는데 8,260원에 네. 성창 오토텍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성창 오토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일간 올랐어요? 네, 일단 올라가지고 이 기업도 이제 바닥 권역을 조금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창 오토텍 이런 기업들이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수급들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수급이에요. 그럼 이 수급만 보면 잡주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성창 오토텍이 테슬라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업체고 또 한 가지가 이 성창 오토텍이 인버터 우리가 연료전지를 수차를 내리려면 연료전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또 인버터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차량용 인버터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납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의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납품이 들어가면 그때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좀 사겠죠.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고가 권역 11,000원대부터 해서 5,000원까지 막 50%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또다시 한번 나오고 지금 또다시 13,000원 찍고 6,0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7,800원대 이 가격대는 제가 볼 때 안 깨질 수 있는 가격대예요. 지금 자리는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저는 요기런 기업들이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12,000원까지 한번 다시 찍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요 기업을 꼭 들고 한번 가보세요.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9님이 문자 보내주신 성창 오토텍 홀딩 관점으로 기대를 가져보자 이야기를 주셨네요. 메이저 수급 붙는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자, 한 분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곧장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어요? 저기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64,600원이요. 예. 64,600원이요? 아, 네. 네, 비중은요? 10%. 10%요. 포스코 네. 캠텍 하면 상당히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 수익 나셨겠구나 네. 하고 봤는데 아, 최근에 좀 흔들림이 컸었네요. 한번 상담 네. 곧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아유, 어머니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네. 아유, 뭐 얼마 전에 사셨네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10일 됐나?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흔들리니까 조금 걱정돼 가지고 요번에 예. 다시 올라오니까 아, 팔아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전화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기업이 이제 연간 키워드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요런 것들 얘기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예. 주가가 보더라도 어머니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예예 그죠? 네 그러면 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약 더블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요 정도 조정은
애교를 보셔야 돼.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솔직히 여기에서 100%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정도 조정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예.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곧장 여기에서 말아올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상당 부분 100%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아. 경우에 옆으로 행보성 장세가 조금 붙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볼 필요가 예. 있다. 그래서 아. 본인은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건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 예. 대신에 여기 한번 끝에서 잡아줬던 이 6만 원짜리 보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 59,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꼭 이익을 실현을 한번 하고 팔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얼마나 될까요? 네, 여기 반등 넣으면 일단은 7만 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자리 정도까지 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밑으로는 네. 59,500원, 위로는 7만 원 꼭 두 가지 가격 꼭 기억하세요. 네네. 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포속캠텍 살펴봤고요. 문자 하나만 더 받고 저희가 준비된 또 내년도에 대한 유망주 이야기 나누고 나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열어볼게요. 아, 보시면요. 네. TBH 글로벌 3번 정밀, 이분이 3번 정밀전자 두 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큐브엔터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보죠.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분 했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눈길이 가네요. 이상로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딱 성함까지. 아니, 무조건 해야죠. 이런 코리아나로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코리아나. 네. 네. 4,920. 5원 비중 10% 네 네네. 코리아나 뭐 3위로 일단은 계속 하락했다고 네 맞습니다.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92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가 4,270원까지 지금 조금 빠졌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4,920원 자리가 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말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평이 밀집되면서 뭔가에 대한 발산을 시킬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이평이 모였다가 퍼지는 그렇죠? 자리. 그럼 여기 앞에는 과매도라고 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니까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잡아줬던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때요? 한 번 또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여기 이 자리 자체가 매집에 대한 구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새로운 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빠져서 찍었기 때문에 절대 뭐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여기서 반등이 한번 올라왔을 때 자 이런 자리 한 번만에 돌파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집했기 때문에 본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일단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그래서 코리아나 자체의 업황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많이 살아남지만 로드샵이나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건 재료만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가에는 정리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욕심 보기보다는 지금 4,925원 본전 라인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그쵸, 잡아보자 네.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선택한 2019년 유망주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 보고 다시 여러분의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쉬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끝나고 나서라도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자, 과연 전문가들이 선택한 2019년 유망주는 무엇일지 다음 코너로 이어가시죠.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뒤로하고 2019년 머니투데이 방송이 준비한 특집 방송 이제는 해외 투자 시대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부터 2019년 새해 증시와 ETF 전망 종목 고민 해결까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략 국내 경제 증시 고수들이 제시하는 2019 새해 시장의 강력한 투자 전략.
증시 최전방에선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의 시각은 마켓 리더에게 듣는 2019년 증시 전망. 황금돼지처럼 풍요롭고 반짝이는 투자,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답변을 취합해서 2019년도의 유망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는데요. 곧장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문가들이 선택한 2019 상반기 유망주, 이상로 전문가께서 보시면서 네. 의견들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네, 그렇죠.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에 주목하라. 3위 조선주, 2위 엔터레저, 1위는 통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1위 통신. 네, 신기하네요. 3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주 볼까요? 장기 침체 탈피하고 있다. 이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며 LNG선 수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IMO 2020 규제는 결국 석유화학 제품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중, 현대미포조선 탑픽으로 꼽혔고요. 2위 가보죠. 2위는 엔터레저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BTS 좋아하십니까? BTS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같이 알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관련주들도 네, 많았었고 그쵸? 하니까요. 맞습니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KST, 호텔 신라, YG엔터 등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1위로 가볼게요. 통신이었죠? 5G 상용화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신규 사업 모델 발굴, 시너지가 기대된다. 4차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해줄 거다. RF, HRC, 유비쿼스, LG유플러스, KMW, 뭐 통신사들 대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각 섹터별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았는지 한번 볼까요? 반도체에서는 이 두 종목 뭐 투톱이니까 하지만 네. 올해는 참 힘들게 했던 투톱이었고요. 자동차, 건설은 삼성 엔지니어링, 조선은 또 이 종목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 섹터 가볼까요? 지주사 쪽에서는 롯데지주나 SK가 꼽히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어 동원 FMB도 오랜만에 거론이 되네요. 통신에서는 참 많은 종목들이 탑픽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 볼까요? 엔터레저 살펴봤고요. 제약바이오에선 한미약품 들어와 있는 상황. 유통은 롯데쇼핑.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다음 섹터 가볼까요? 자, 유통, 엔터레저까지 살펴봤고요. 네, 총 정리를 한번 살짝 내년도에 대한 이 설문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상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 가장 크게 이 의견이 공감이 되시던가요? 네, 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네. 항상 이제 우리가 2019년도, 2018년도도 그렇고 항상 좋은 얘기들만 적어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만 보고 와, 엄청 또 좋은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단점을 취합해서 보더라도 저는 그래도 아까 전에 1등에 있던 그 통신주들이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통신주 내에서 네. 그럼 뭐 많잖아요. 5G 관련해서 장비주들도 있고 일반 우리 3대 통신사도 있고 네네. 특정 종목은 지금 공개를 안 해주실 건가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네. 네. 여러분의 상담 진행하고 나서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끝자락에 이상로 전문가님의 통신 유망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봐야겠죠.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장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나요? 아, 제가 그 LG 이노텍. 아, 네네. 아. 네, 그게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15만 7천 원에. 아이고. 예, 그 뭐 그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5%인데요. 네. 아. 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반등이 언제쯤 나와서 그때쯤 팔 수 있을지. 네네. 제가 LG 이노텍 종목명을 듣자마자 가슴에 뭐가 하나 얹히는 기분이에요. 사실 올해 너무 내렸잖아요. 계속해서 뭐 신저가 기록했다 네네.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곧장 한번 연결시켜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신승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LG 이노텍 종목 듣고 난 다음에 아침 안 먹고 오기 잘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아유, 참 네.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 그래서 다행히 네. 비중이 크진 않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 원래 이 원 단가가 비싼 거여서 맞아요. 예, 아유, 참. 좀 뭐 어떻게 지금 그냥
50% 손실 보고라도 팔지 아니면 언제 반등이 예. 나올 거를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지 예, 판단이 안 서네요. 제가 팔아라면 팔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이 권하시면 제가 팔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는 항상 어머니 스토리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도 지금 여기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지 LG이노텍으로 수익을 본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7만 500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8만 원까지 가면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따블이상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져내려왔는데 LG이노텍이라고 딱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기고 그죠? 네. 그럼 LG전자 하면 LG이노텍입니다. 아. 네. 그러면 LG이노텍에 대한 납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LG전자에 많이 나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가전 쪽밖에 없는데 그런 가전에 대한 LG노텍에 대한 뭐랄까요? 납품은 상당히 소수적인다. 그렇게 좀 아. 보시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우리가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 지금 예. 당장에 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미 지금 8만 6천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과매도 구간에 한번 들어왔어요. 다만 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8만 원대까지는 한번 깨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하니까 토매가 안 났어요. 한번 토매 나옵니다. 그 8만 원까지 한번 내려가면 그때는 차라리 조금 한번 섞어보세요. 지금 5% 보여 계시니까 그때 비중을 좀 더 크게 한번 실어보십시오. 낙폭 가격에 따른 순환매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순환매 장이라고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한번 물을 좀 많이 타셔가지고 예,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좀 먹고 나오는 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대신 반등 나오더라도 9만 원대는 못 들어봐요. 아, 네,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십시오. 네, 선생님, 네, 좀 시청자님께 맞춤해서 전략을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한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저희 월요일 감사합니다. 금요일까지 이상로 전문가님 계속 계시니까요. 쉬실 네. 때대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결단이 안 쓰시면 네. 그냥 차라리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결단을 하시게끔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장로 전문가님 믿고 한번 저희 가보도록 하죠. LG이노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지는 상담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어요? 삼성전자요. 아,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42,400원에 40%. 네, 삼성전자 40%. 좀 비중이 많으시긴 한데, 네, 지금 38,700원. 아, 속상하긴 하지만 사실 뭐 5만원 부근에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눌린 네. 종목이라고도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삼성전자를 다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도 마음 아파하는데 뭐 법적인 문제가 몇 번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청자님. 예. 지금 42,0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금만 더 사보세요. 오. 이왕 조금 더 사보세요. 뭐, 네. 방송 보니까 35,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래갖고. 아니, 내려간다 해서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런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예. 저 어차피 저를 믿으시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예.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좀 더 사세요. 더 살았고요. 네, 사셔가지고 예. 가격을 4만 원대, 4만 천 원대까지 맞추세요. 아, 네, 차라리 10% 맞추시고 10% 정도 더 갈까요? 네네. 일단은 요게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S2019라고 예.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우리가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기술에 대한 박람회장이에요. 예. 그럼 그때 이슈가 한번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스마트폰 한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여지를 제가 볼 때는 가질 수 있어요. 예. 차라리 또 그리고 4분기는 항상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성수기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돌아설 수 있는 수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좀 더 매수를 하십시오. 예. 지금 만약에 안 사시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올라가 버리면 또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는 얼마 잡아야 돼요? 자리 반등 나오면 그때는 요 자리 한 4만 3천, 4만 5천 자리 한번 끊으셔야 돼요. 일단.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등 폭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예.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물타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창에 똑같은 질문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많이 싫으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도 싫으셔야 돼요. 주가라는 건 항상 양면성인데 지금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험은 부담을 하셔야죠.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참고가 되셨길 좀 바라볼게요. 문자 상담 좀 보고요.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의 유망주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고생하십니다. 슈펙스 BMP 네. 2100원에 70%입니다. 넘넘 기운이 없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도 보내 포스코 캠텍도 들어와 있고요. 삼성 SDI도 있고요. 일단 뭐 요 삼성전자 문의하신 요런 거는 방금 해결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결이 됐고요. 네. 인트로바이오 어떤 종목이 좋으실까요? 어떤 분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해볼까요? 네, 뭐 나머지는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소형주라 가지고. 삼성 SDI 앞서 위에 있었잖아요. 네. 삼성 SDI 쪽 한번 볼까요? 내년도에 괜찮다고 2차전지 쪽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근데 네. 뭐 실질적으로 삼성 SDI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반등은 조금 나올 겁니다. 5%라 가지고 뭐 3번 정미 정제 해볼까요 우리? 요거는 거는 이제 대선주 관련해 가지고 네 요분이 조금 묶였을 확률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 3,450원에 매수가시네요. 3번 네. 정밀전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앞에서 한번 3번 정밀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선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반등 넣어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꺼져버렸는데 이 기업이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요. 앞에서 이제 주가 추이를 조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방아쇠 현상이 여기서 발생했고 그 주가가 여기서 이제 깨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가 뭐였냐면 M&A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M&A 얘기가 실패하고 난 다음 주가 이래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올라왔는데 반등하면서 권리락 나오고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약간은 냄새가 나는 기업들이에요.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대선주로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파동 자체를 좀 빠지는 파동이라고 조금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면 자, 이런 자리 보이시죠? 그러면 현재 이런 3,600원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보다 조금 위에 네. 그런 자리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저항을 막고 또다시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자리, 하단에 있는 이 자리 지금 보면 앞에서 끊어먹는 이런 봉들이 한번 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2,950원, 2,900원 그 자리를 손절선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대선에 연결되는 기업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손절 라인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서 좀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3번 정밀전자 상담 주신 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까지 진행했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2019년 유망주는 무엇일지 곧장 가보겠습니다.